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. 아, 손에 뭐 문제 있냐 그랬는데, 아, 운동하다가 좀 까져가지고. 아니, 운동하다가 까져가지고. 사실 여러분들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걸 좀. 네.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. 암튼, 오늘, 저기. 일하면 이 힘든 성격을 가진 제가. 일단, 그러는 곳에 제가 가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. 제가 뭐라고. 여러분들을. 근데, 이 잠깐 시간 동안, 거진 지금. 누가 보면 싸웠냐, 그러겠다. 아, 미국 갔을 땐가? 자, 옷 차려입고, 안에서 이렇게 탁 하고. 이제 그 행사장을 딱 나가는데 문이 딱 열리면 여러분들이 다 있고 거기서 내가 인사 딱 하고 이렇게 차를 탈줄 알았어요. 근데 문이 탁 열렸는데 아무도 없어, 진짜. 조금 까져가지고 그런데 뭐 무슨 일 없습니다. 정말 무슨 일 없습니다. 안 그래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. 진짜로 별거 아니에요. 좀 까져가지고. 열심히 다뭐 하고 있었죠, 여러분들. 뭐 물론 당연히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한 달이 아닐 수 있겠구나. 예. 네.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? 얼마나 됐죠? 한달 시간 동안.
와주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는 것도 받고 너무 고마웠고, 인사하러 가자. 또 여러분들 느낌상 와주실 것 같아서 저야 뭐 아픈 것도 없고, 아 요즘에는 뭘 하고 지냈냐면은 반가워요. 와주셔서 감사해요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. 와가지고, 아니요. 뭐, 이렇게가 얘기 안 나오고, 막. 팬분들이 앞에 엄청 기다리고 계신데, 제가. 인사를 못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비하인드도 얘기해주고 싶어요. 선생님, 문제 없습니다. 문짠 열려서 여러분들한테 인사 딱 하고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.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거야, 회원분들이.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매니저 형이랑 둘이서. 냉정하게 좀 저를 좀 재평가하고, 예. 그래서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
안 왔어요. 거의 일부러 안 왔죠. 문제점들이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준비가 되려면 좀 한참. 한때 좀. 항상 기다려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, 깊은 마음으로 저도 지켜보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뭔가 변화를 이루기 전에 여러분들과 좀 어떤 대화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같이 얘기하면서 지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고, 뭐, 레슨, 그리고 뭐, 잠깐의 촬영, 이런 거 빼고는 집 밖에 안 나간 지도 벌써 한 2주 넘었고, 그냥 혼자서. 아니, 나가면은 항상 남준영이 있더라고요. 엄청 느려요. 그리고 제가 막 문장을 하나 얘기해야 돼요. 그러면은 얘 혼자 돌아오면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. 응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면은 영어로 얘기해주세요. 못해요. 시키면 못해요. 지민아 몇 시에 뛰니? 소근소근 몰래 알려줘봐. 여기서 몰래 소근소근 해도 다 듣잖아요.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아, 밥은 먹었고요. 아까 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. 이제 왜, 뭐, 지금 얘기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, 운동 뭐 이것저것 하고 있죠. 여러분들한테 자주 안 왔냐면 생각도 참 많았고, 배우고 있는데, 약간
세관 수련 느낌으로다가 아 너무 별거 없어요.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 좀 너무 부족하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,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, 그냥 부족한 게 맞고, 그런 것들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새로 좀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보고 싶어서, 사실 뭔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. 그냥, 핑계고 깨알로 터졌고 다음 생에는 지민으로 태어나고 싶다. 멈춰 있을 수도 없고, 해봐야죠.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,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가 더 바뀌어서 오고 싶어서 혼자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었습니다. 나의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들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해야지.
남준영이 얘기한 것처럼 챕터 2니까.